들어올리면 한참 걸리겠지? 켰어요? 어. 오 들어왔어. 오 엄청 빨라. 안녕하세요. Hello. Hi. 헐. 야 헐. 댓글 헐. 댓글 헐. 기습 공격이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찾았죠, 민규 씨? 정말 그냥 갑자기. 없습니다, 이유. 캐럿분들 보고 싶었어요. 원우라 승철이 아닙니다. 민규라 승철입니다. 저를 원우. 댓글에 원우 승철이 돼 있어가지고요. 너무하시네. 두 번째로 들어오셨대요. 너무 이쁘다. 오늘 뭐 또 음악 방송도 없고 해서 캐럿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실까봐 또 갑작스럽게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딱히 할 말도 없고요. 영희 한번 할래요? 아 그건 나중에 기회. 영희 한번 해요. 영희는 시작. 완전 좋다. 안녕 영희야. 대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장소에서 할게. 아니 저 잘해 원래 영희. 저 이때까지 했던 그 많은 것들의 그 것들의 했던 거 못 보셨어요? 저 원래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뻔뻔하게. 되게 민규 씨 거 보면서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영희 방송할 때 저한테 반말하셨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해명 부탁드려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어떤 방송의 재미를 어떤 그런 영희와의 대화 중에 조금 더 영희에게 좀 편하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있지 마세요. 마음에 뒀어요 이미. 그래요. 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죠? 들어왔는데? 저는 우선은 콥스 형이랑 원우 형이 영희 방송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영희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나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아 콥스 형이랑 원우 형 영희 방송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거 할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약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무대를 준비하다 보니 언제 할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준비를 하다 보니 다음 주? 영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여러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할 거고요. 영희도 바빠요. 만들려면 영희 다 만들 수 있는 줄 아나? 영희도 그 영희의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너 시간 되니라고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 영희와. 저도 영희 씨에게 양해를 구할 겁니다. 영희야 언제 만날까 우리? 언제 만날까? 우리 스티커. 우리 약속을 잡아보자. 스티커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얼굴이 나. 네, 저희 얼굴이 나오는데. 진짜로? 네. 우리 얼굴 스티커요? 네. 되게 신기해요. 또 언제 그 회사에서 넘겼대요? 얼굴을. 열. 대박. 귀여운데? 100원. 100원이야? 100원. 100원. 내 얼굴 사야겠다. 아 오늘 여기는 지금 어느 곳입니다. 네 어느 비밀스러운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그런 촬영 현장이고요.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흔들리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정말 갑작스럽게 그냥 키다 보니까 켜서. 이게 별말이 없네요. 근데 얼굴 상 뭐 저희도 캐럿 보고 캐럿도 저희 보면 되게 좋으니까 그것만으로 네.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형 아낀다 때 같대요. 저요? 약간 강아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리트리버. 골드 리트리버님. 네. 제가 골드 리트리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민규 씨를 좋다는 건 아니고요. 쿱스 오빠 어깨 짱크대요. 이거 옷이래, 옷이. 벗어도 커요. 벗어도 커요. 조크 뭐야? 조크. 쩍. 감사합니다. 아, 네, 개인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여기에 이런 어플이 있어요. 아, 진짜? 오 뭐야 이거 해도 되죠? 하자 재밌어 이거 라 라이언 이거요? 라이언 그 라이언은 아이고 내 옆에 인식은? 내 얼굴 인식은 뭐 해야 되냐? 아? 어? 왜 지퍼 안 열리지? 입 벌려봐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귀엽다 이거. 딴 거 없나? 아 너무 없나? 재밌다 이거. 오케이 오리. 형 왜 안 돼요? 약간 형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갔어요. 요정이라서 그래요. 코 코에서 나오는 거야? 코에서 나와. 아, 아. 뭐야 이게? 토끼 머리 토끼 띠야 저 토끼 띠. 오케이. 약간 숙취. 아 민규 오빠 웃음꽃 한 소절 불러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목 목푼 거예요? 아 목푸신 거예요? 네. 와 귀엽다 토끼.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파트 세븐 에잇. 함께라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못할 게 어딨어 에예 어. 진짜 우리 할 게 없긴 한가 보다. 저, 재밌어 이거. 여러분도 재밌으세요? 어 야 어 선글라스 슈퍼스타 놀이 한번 해보자. 예 yeah. 슈퍼 이게 아니잖아요. 슈퍼스타 이 정도는 돼줘야 슈퍼스타. 수염도 길었는데요? 왜 안 돼? 안녕 안녕하시오.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요. 땅땅땅땅 우리야 소방차 선배님 노래 뭐였지?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아화딱 사라지면 되게 근데 이 안경 이뻐 이거 안경 이거. 역시 너 오늘 어 이때 봐 공부 몇 등 했니? 나가봐 지금 나가봐. 디노 선생님 선생님 숙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 이건 나, 실사죠. 나 안경 안 올리는 거 같아. 귀여운데. 그거 고스트 입에서 나온 걸걸요? 여러분 요즘 다크서클이 번졌네요. 네. 아 저희가 요즘 연습하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에이 정신 차려. 아 뭐야 이거 대박. 어 정신 차리자. 어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어 어우 잘 먹겠네. 아이스버킷 챌린지 누가 날까 챌린지. 이거 왜냐면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자. 아. 와 제가 채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도 해주세요. 미나상 곤니치와 세븐틴 데스 아이스테요. 고왕 고왕 와 타베마스카? 타베마스카? 어 니혼고노 니혼고노 벤쿄와 무지카시 데스. 그거는 정말 한 2년 전부터. 도깨비 보세요? 아 도깨비 봤어. 유카가 다 봤어. 도깨비와 혼돈이 2 도깨비에서 그거 봤어요? 여기 있잖아 니 남친 이거. 저 아직 두 개 안 봤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언제 보아요? 저는 틈틈이 봅니다. 잠을 한 시간 좀 줄여오면서 네 봐요. 이거 뭐냐 필터를 바꿀까 봐요. 귀여운 걸로. 어 그거 좋네요. 어우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이것도 무서운데요? 아, 괜찮다. 어 귀엽다. 이 정도.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좋네요. 자 캐럿들한테 여기 있잖아. 네 남친 해주면 안 돼? 해주세요. 저 아직 못 봐서요. 이 공유사무님 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공유사무님 바라지 않나요 저기? 무시 아 응. 아 이렇게 기대치가 없으면 어떡해. 아, 기대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에 바랬으면 에스코스 씨가 거기서 드라마 찍고 있었겠죠. 좋죠. 도깨비에서 아 정확히 대사는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아 제가 요즘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 도깨비 나온 시집. 도깨비 나온 시집을 읽고 있는데 이걸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캐럿분에게 선물을 이거죠? 받았는데 거기서 되게 멋있는 시가 있었어. 딱 두 줄로 돼 있었거든요. 뉴턴처럼 나는 너에게 불렀다. 아, 그건 쿵쿵. 그건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그 뒤쪽에 그 지평선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평선.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감명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의 그 나를 향해 두 팔 벌린 너의 그 두 팔 벌린 그 이 팔이 내 유일한 지평선이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감명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리액션 좋은데요? 좋습니다. 무튼 그 CGV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시작했는데 5만 분 넘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 없이 시작하면은 네. 아 지금 또 오랜만에 또 세븐틴 승관의 카스테라 무승관의 카스테라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이거 잘못 알죠. 이거 5시 40분에 게릴라 데이트거든요. 네. 여기 아니에요. 껴끼셔서 카스테라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무승관의 카스테라처럼 보통 와, 저 최근에 그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네 그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그 프로그램 네. 거기서 그 가면 가방? 네. 체리피터 선배님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었잖아요. 나에게로 추는 거? 나에게로 I'm so heavy처럼 My love 그래서 에스쿱스에? 에스쿱스에 아니 우리 요즘 저희가 그거 뭐냐 브이라이브를 자주 하면서 좀 개인 방송도 좀 할까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일날 했던 것처럼 그냥 각자 이렇게 혼자서 캐럿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 저는 개인적인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알아서. 먹는데 갑자기 먹방을 한다거나 그쵸 좋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자주 뭐 놀러 갈 때 볼링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되게 뭐 저희들끼리 축구라고 한다거나 아 근데 뭐 진짜 저희가 뭐냐 연말까지 정말 바쁘게 달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네. 진짜 좋은 무대,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네. 그 나중에 좀 시간 이렇게 제가 내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래. 게릴라로 그리고 먼저 미리 공지를 하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끼리 뭐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컨텐츠 내면서 캐럿 분들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제 공식 팬카페에도 놀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식 팬카페에도 자주 못 가가지고 한 번도 안 갔죠.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인사드린 적도 없어가지고 공식 팬카페에서도 이제 활발히 좀 활동을 해볼까 해요. 민규 씨 두피 안 아프세요? 두피 안 아프냐고 물어보죠. 두피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 두피가 건강해가지고요. 저는 지금 이 머리를 기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면 저번 콘서트 때 백발을 했었는데 그러고 와서 머리가 이렇게 상해서 안 길더라고요 계속. 저는 아까 그 아침에 오늘 아침 방송 그러니까 그 나눔 그렇죠 네 방송 갔다 왔는데 생방송인가요? 네, 네 생방송이더라고요. 그게 한 갔는데 1시 반쯤에 들어왔다고 지금 6시잖아요? 네 시간 만에 머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얼마나 두피가 건강하다는 뜻입니까? 가만 안 둔다 진짜. 너 안 봤지 생방송? 무리수 안 봤어 봤어. 아, 만두 먹고 컴백. 저희도 방금 만두를 먹었거든요. 만두를 먹고 컴백을 왜 해요? 아 돌아오셨다고? 만두를 먹고 오셨다고. 머리 예쁘대요. 네. 근데 확실히 잘 생겼네요. 승관 역시. 아 근데 승관이가 아까 잘생긴 거 승관이. 오늘 잘생겼더라고요. 왜 또 갑자기 그랬어요? 아 진짜. 뭐? 왜 그래요? 하지 말까? 아 다른 멤버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지금 얘가 사실 저랑 흡수형이 시작한 건데 너 껴준 것도요. 왜요? 이 세븐틴인데요. 그럼 둘이요 하시던가요. 아 여기 그럼 이거 내려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 저는 옷이 지금 안 돼요. 사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승관이. 네, 사실 아니 옷을 안 입고 옷을 안 입고 지금 방송? 안 돼요!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게릴라는 여기서 끝을 내고 저희 이제 저희 3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네 3분 딱 하고 17분 딱 하고 17분 끝내요 우리. 네? 17분 지금 14분 했거든요 방금. 네 그러면 17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끝내고 저희도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죠. 일하는 남자가 멋있습니다. 역시 일하는 남자 오. 네.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이죠. 캐럿분들 만나는 시간은 휴식 시간입니다. Have a good time. 근데 이거 VR 켜놓고 자도 재밌겠다. 응? 진짜 웃길 것 같잖아. 진짜 재미없을 것 같잖아. 도겸이 잠꼬대 하고 아니 여기 옆에 잠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여기 딱 놔두고 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러면 코드 좀 굴고 침도 흘리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이렇게 서로 알아가며 나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해. 성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숨김 없이 보여주고 싶어.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 선택했죠. 나눠 단위로 집중해야 돼. 나눠 단위로 집중. 배울 땐 저 피어싱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좋겠다.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제 귀가 뚫려 있다는 거. 어, 아실걸요? 캐럿 분들은 워낙 나노 단위로 집중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 귀가 뚫려 있다는 건 비밀이죠. 스키야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좋다는 거죠? 그쵸. 아, 놀래라. 야키가 뭔지 아세요? 야키요? 아, 알죠. 뭔데요? 야키만두 고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뜻이? 야키가 고기. 구운다. 야키. 구운. 그래요. 구운 만두. 야끼 만두. 구운 만두. 너무 구워서 좋다. 스키야끼. 아! 굽는 게 좋다. 스키야끼. 그 여러분 뭐냐? 그 있잖아. 아, 일본어 계속 올라오는데 읽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카츠코이. 카츠코이. 카코이. 카코이 잘생겼다는 거죠. 카코이. 신가? 네. 여기 있다. 카코이. 야키. 카코이가 잘생겼다 맞죠? 야키니쿠. 카코이. 앞에도 일본어 잘 모르시. 가꼬이 잘생겼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팬사인회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민규 가꼬이. 어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 민규 목소리 너무 아 승관 목소리 너무 좋아요. 키레이네. 아 나한테 저한테 키레이. 어 키레이가 뭐지? 예쁘다. 키레이. 아니 키레이다. 아 키레이다. 어 일단 일본어 공부 시간이군요. 네. 우리 또 지금 많은 새벽. 해외 팬분들이 계시는가? 밖에 조금만 조용히 있어요. 와이니. 저희 지금 대화하고 있거든요. 와이니. 밖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이러면 좀 이따가 또 다른 멤버들 해가지고 브이앱 킬까봐 브이라이브 할까봐. 그러게. 지금 저희가 옷이 지금 사실 승관 공개할 수 없는 옷이라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박 옷을 입고 있거든요. 뭐죠? 순금 막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 저 이제 7분이에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죠. 저희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끌까요 이제? 아 노래 추천. 맞아 노래 추천 해드리고. 저는 요즘 딱 노래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어 뭐죠? 크러쉬 형의 Beautiful. 아 도깨비를 되게 감명 깊게 보셨군요. 저는 되게 좀 어렸을 때 들은 노래들을 되게 굉장히 또 자주 듣고 노래 좋아하는데 그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박기영 선배님의 미안했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눈물 나게 슬퍼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없죠 누구에게도. 오케이 그런 좋죠.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잘 때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되게 급하게 켰는데도 들어와 주셔서 같이 18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들어올게요. 빨주노초 알 수 없는 황홀경 안 어울려 세상과는 안 어울려. 자 이제 끌려온 손가락 됩니다. 안녕 안녕 갈게요. 끌게요. 끄지 말까? 5 3 저녁 챙겨 먹어요. 안녕. 감기 조심해요.